가장 먼저 처음 최초로 선보이게 됐어요. 따끈따끈한 아직 출시도 안 된 제품이고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좁쌀여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할인율이에요. 33%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조금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말 첫 마켓을 선보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정말 좋은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넘기지 말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한 게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컨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켓 진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그닥 마켓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언니 이거 진짜 좋아요, 저랑 너무 잘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했던 사람이라서 사실 마켓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막 내년 이맘때쯤 한 1년 뒤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마켓을 진행하는 거에만 조금 이렇게 꺼렸던 거지 저는 실제로 마켓이랑 공구를 정말 잘 활용하는 1인이거든요. 뭐 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패션 아이템, 인테리어 소품, 뭐 음식까지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실제로도 저는 만족도가 꽤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든 생각이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소개를 했을 때 소개만이 아니라 더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과 좋은 혜택으로 선보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딱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3년째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컨택이 딱 온 거예요. 바로 헤이네이처. 근데 또 제가 마켓 내용을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만큼 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된 마켓이에요. 사실 제 영상에서 헤이네이처를 정말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제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리기 너무 민망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또 최근에도 이렇게 앰플 두 병을 비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한번 여쭤봤어요. 과연 내가 이 앰플을 내 채널에서 몇 번이나 노출시켰나. 근데 정말 각 잡고 제대로 노출된 게 13번이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13번이면 정말 이건 찐 문캉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앰플에 처음 만나게 된 게 2018년도 요맘때쯤인데 그때 정말 좁쌀여드름이 막 이마에 왕창 막 나고 막 턱에 나고 완전 제대로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이 앰플을 사용을 하고 너무너무 찐으로 정말 효과를 봐서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도 여드름 관리나 이제 진정 관리에 넣어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어성초 앰플 2세대를 우리 몽독자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처음 최초로 선보이게 됐어요. 기존의 1세대가 아닌 요 업그레이드 된 2세대는요 정말 따끈따끈한 아직 출시도 안 된 제품이고 그 어떤 다른 마켓에서도 볼 수 없는 오로지 문캉 몰에서만 보여드리는 제품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제품은 딱 두 가지고요. 저의 찐사랑 어성초 앰플 2세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 어성초 토너입니다. 우선 이 어성초 앰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우선 뭐니 해도 진정에 가장 좋은 앰플이에요. 아까도 짧게 말했지만 저는 2년 전에 좁쌀 여드름 완화에 너무나 큰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 또 가끔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그때도 저는 얘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쓰고 너무나 결정리가 잘 된다 그래서 화장이 잘 먹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축축함이 아니라 정말 딱 알맞게만 수분을 보충해줘서 저는 결정리에 정말 큰 효과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주변에 선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지성도 있고 저 같은 건성도 있고 복합성도 있고 수부지도 있고 했는데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진정에 좋다. 그리고 이 수분감이 너무 좋아서 각질 정리가 잘 돼서 결국에 화장도 너무 잘 먹는다. 요런 말들은 정말 공통적으로 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요것들도 여러분들과 이제 비슷한 피부 타입의 후기들이라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한번 슬그머니 올려봅니다. 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앰플의 주 성분인 어성초가 기존의 앰플보다 4배나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이 앰플 전체의 50%가 다 진정 성분이래요. 그래서 아마 진정에 조금 효과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 커다란 게 바뀌었어요. 바로 저 말고도 헤이네이처 앰플을 쓰셨던 분들은 느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앰플을 바르다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약간 거품이 일어나면서 백탁처럼 이렇게 발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 앰플에 그 자연유래 점증제가 들어가는데 그게 특성상 흡수가 조금 느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거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세대 샘플을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어머나? 그 백탁 현상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여쭤봤더니 그게 맞던 거였어요. 거기 그 점증제 함유량을 낮춰서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조금 더 묽어져서 흡수가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무리감이나 발림성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2세대 앰플에서는 그 점은 확실하게 조금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이 앰플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마무리감이 너무나 깔끔해요. 어떤 앰플들은 사실 제가 언급을 하긴 조금 그렇지만 약간 피부가 약간 당기면서 빳빳해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표면이 약간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앰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정말 딱 알맞은 수분감을 채워주고 속보습도 챙기지만 전혀 축축하게 마무리가 된다거나 빳빳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마무리감만큼은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된 요 어성초 토너 촉촉 버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앰플이랑 이제 같이 콤비처럼 사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스킨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도 정말 정말 진정과 수분에 강력한 아이예요. 얘도 이제 어성초 2세대라서 1세대보다 어성초 함유량이 3배나 높아진 그래서 진정 효과에 훨씬 뛰어난 그런 제품이고요. 정말 좋은 점은 얘가 이제 150ml 나름 짐승 용량이거든요. 원래는 얘가 120ml였는데 30ml 더 커진 150ml 용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가 많이 민감하다 하는 날에는 이 토너로 그냥 뿌려도 되지만 이렇게 스킨팩에 적셔가지고 듬뿍 얼굴에 올려준 다음에 이 앰플을 바르고 마무리를 하면 정말 진정 효과에 좋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고 너무나 잘 맞았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가격과 좋은 혜택으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 마켓이니까요. 이 영상 잘 참고하시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랑 포스팅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파트인 마켓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총 3가지 옵션을 챙겨왔고요. 우선 첫 번째 옵션은 이 어성초 토너 그리고 2세대 어성초 앰플 세트인데요. 요거는 원래 6만원 정가에 20% 똑같이 20% 할인이 돼서 48,000원에 겟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어성초 마스크 2장이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가장 핫한 옵션인데요. 이렇게 앰플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원래 정가가 7만원인데 얘는 무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할인율이래요. 33%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46,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성초 마스크가 5장이나 추가로 증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어성초 앰플 2세대 정가 35,000원이 20% 할인이 돼서 28,000원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헤이네이처의 그 어성초 마스크팩
그게 한 장이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앰플 두 개를 샀을 때 한 개 어성초 앰플의 가격이 23,450원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와서 반반 나눠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 살 때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마스크가 두 장 하고도 반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두 장 이상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만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구매할 의향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혜자스럽지 않나,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꿀팁이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마켓 옵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마켓 일정은 7월 20일 6시,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7월 21일 자정까지 11시 59분까지 구매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거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두 다 무료 배송입니다. 하나를 사도 무료 배송, 두 개를 사도 무료 배송. 그리고 이제 구매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인스타에는 미리 말했지만 카카오톡 채널에 뭉캉몰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저를 추가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마켓 당일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링크가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링크 타고 가서 구매를, 원하시는 옵션을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 따로 필요 없어서요. 그냥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결제, 그리고 무통장 입금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주문일 기준으로 다음날 밤 11시 59분까지 결제를 마무리해주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제품에 대한 질문이나 구매 방법이나 결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뭉캉몰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거기에 채팅하기 하고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회사 CS팀에서 잘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의 첫 마켓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후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른 첫 마켓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그냥 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제품들을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뭉캉 영상과 마켓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